어느덧 9월이 됐습니다. 지난 8월 말 그대로 혼비백산으로 한 달의 증시를 시작했었는데 이번 9월은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역사적으로는 긍정적이진 않았죠. 특히 지난 4년 동안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던 9월, 이번에는 과연 다를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PCE, 영창륙의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내왔습니다. 헤드라인 PCE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요. 전년 대비에서는 2.5%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근원 PCE를 확인을 해보시면 헤드라인과 동일하게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0.2% 전월 대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전년 대비에서는 2.6%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3개월간의 전월 대비 수치를 연율로 환산을 해보니까 총 1.7%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는데, 연준이 지금까지 강조했던 게 2%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했던 물가보다도 확실하게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가능했고요. 코로나 이후로 월별 PCE를 확인을 해보니까 확실하게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도 포착이 가능했습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연착륙 시그널들을 나왔는데, 일단 PC와 관련돼서 업계 인사들의 의견은 어떠했을지 그 전망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모건스탠리 쪽의 입장을 확인을 해보시죠. 근원 PC 물가가 3개월 동안 연율로 1.7%를 기록하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견고한 경제 성장은 9월부터 세 차례 연속으로 25BP 이하의 시그널을 보내오고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웰스파고 쪽의 입장을 보시면 아직 우리가 8월과 9월의 데이터 확인하진 않았지만 3분기도 꽤 나쁘지 않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냉각화된다면 연착륙 달성할 수 있는 내러티브가 더욱더 강화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제이슨 퍼먼 교수 같은 경우는 소비 지출이 3분기에도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페드의 금리 인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PCE 이후에도 확인이 가능했던 연착륙의 시그널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함께 공개가 됐었던 지표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소비는 강세를 보였고 물가는 둔화를 보였다라는 건데, 8월의 확정치를 보면은 67.9로 확인이 되고 있죠. 지난 7월에는 66.4를 기록했기 때문에 8월에는 7월보다도 소비자들의 심리지수가 더 좋아졌다. 이게 5개월 만에 처음 나왔던 개선세인 만큼 시장에서도 함께 주목을 했었고요. 반대로 소비자 12개월 인플레이션 기대치 같은 경우는 기존 2.9%에서 2.8%로 낮아졌습니다. 2020년 말 이후 최저치로 내려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가는 둔화되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즉 소비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가 모두 기대하고 있었던 연착륙의 시그널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지난달부터 늘 말씀을 드렸던 그 고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발표되는 여러 고용 지표들이 있는 만큼 일단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경기에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 한 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비농업 신규 고용 같은 경우는 16만 개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7월 달에 나왔었던 실업률 4.3%에서 8월 달에는 4.2%대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고용 지표와 함께 월가에서도 나쁘지 않은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ING 같은 경우는 신규 고용 10만 개 미만으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4.4% 이상으로 올라야만 페드가 50BP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9월에는 25BP에 대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적인 시나리오 자체가 7월보다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만약 7월과 같은 데이터가 나와야 9월과 11월 연속 빅컷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에 고용보고서 6일에 발표가 되는데, 그 외에도 뭐 졸츠 보고서라던가 또 ISM의 PMI도 이번 주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 현재 이러한 고용 상황을 놓고 만약 고용이 나빠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업계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만약 고용이 조금이라도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오히려 저축에 대한 심리가 더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꺾이면서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9월 자체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시간에 저와 함께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여전히 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까지 9월에 늘 약했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역사적인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S&P 기준으로 5%대 손실률을 기록을 했었고 그 전 연도들도 지속적인 부진 흐름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1950년 아래로 9월에 늘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왔었고 다우존스도 지난 100년 동안 9월에는 평균적으로 1% 정도의 지수 손실률을 기록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있고 재선이 있는 해에는 그에 대한 변동성이 더 컸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정말 나쁘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골디락스에 대한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골디락스는 이 소녀의 이름입니다. 소녀의 이름이 골디락스인데 숲에서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다가 한 오두막집에 들어갔는데 차갑지도 또 뜨겁지도 않은 스프를 마시면서 이렇게 경제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황을 우리는 골디락스라고 칭하고 있죠. 9월의 고용지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뀔 순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소녀의 이름을 점점 크게 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골디락스가 찾아와 줄 수 있을지 고용지표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도 집중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이었습니다.